수서경찰서 원스톱 센터에서 전화 올 텐데 다음 주 조사 받아. 그건 뭐야? 이거는 범죄예요. 네, 제가 보기엔 범죄예요. 강용석. 아, 재밌는 분이죠. 5월에 고소장이 내리는 거. 벌벌 고소장이 옵니다. 자, 갓 패치라고 하죠. 디스패치가 한 방에 써! 디스패치에서 세상에. 오늘 네. 그 내보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옛날에 그 도도맘이라는 분하고 약간의 좀 특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두 분 사이에서 오갔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문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도도맘이 과거에 어떤 저 증권사 어떤 임원 어떤 분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나봐요. 타다가 예.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폭력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폭력 사건을 강간 폭행 강간 치상 사건으로 바꾸려고 모의하는 그런 내용이 문자 메시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 그래요. 기대하시라 연말을 땡땡이 돈으로 따뜻하게 크크크 합의금 잔뜩 물어오는 이렇게 예. 이런 문자가 오고 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되게 이게 재밌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B증권회사 임원 A씨가 도도맘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두 사람이 어떤 뭐 식사 자리에서 만났던 것 같고 그 자리에는 다른 분도 한 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증권사 직원이라는 분이 도도맘한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그렇죠. 예, 이것이 폭행으로 발전했다. 라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네. 처음에는. 네. 근데 흥분한 이 그 A 즉 증권회사의 임원 A 씨가 술병으로 도도맘을 때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폭행 사건이에요. 그렇죠. 폭행 사건인데 이거를 강간치상 사건으로 이제 부풀리는 과정인데 자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 어. 이런 제안. 자, 그러니까 도도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간했던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어? 강간 성립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나나 애연이나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예, 이런 식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가. 야, 이거 그러네요. 그리고 더 재밌는. 자, 그 뒤에 또 살인 말고 재밌어. 다친 걸로만 1억씩 받기 좀 그렇거든. 성폭행 이렇게 가면 고소장 내는 즉시 구속이야. 부인해도 구속이야. 저쪽도 무조건 합의하러 갈 거고. 변호사님. 상해는 오히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알아서. 고소장은 상해로만 하고 내용 증명은 세게. 그럼 일단 내용 증명 그렇게 보내. 경제팀 수사하는 거 보니까 거짓 진술을 못하겠더라. 오케이. 이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전체적으로 보면 폭행 사건에 불과하는데 이것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부풀리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부풀리기 예. 위해서 읽어보고 그거 고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명백한 강간상해. 추행은 부인하겠지? 아, 만지는 했을 거 아니야. 저도 안 그랬어. 강제추행이 사실 조금만 만져도 추행이야. 뭐 어차피 합의로 갈 텐데 손 한번 잡아봐도 되나? 라고 했었다? 그걸 충분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실 게 아니라 검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림 그려놓고 필요한 지수를 뽑아내자. 뽑아내는 거야. 네. 야. 아니 그 강간치상이 아닌데 강제추행 없었는데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 그거만 돼. 이거는 전형적인 그 변호사 어디선가 많이 봤던. 많이 봤던. 검사의 네. 향기가 난다. 명령을 내려서 딱 복종하게 만드는데 또 어떤 자질이 있나 봐. 대단해요. 수사경찰서 원스톱 센터에서 전화 올 텐데 다음 주 조사 받아. 그건 뭐야? 성폭력 피해자들만 따로 여기형들이 모아서 조사해주는. 별걸 다 해야 하네. 그거 한 번만 하면 억대로 팍 올라간다. 야,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얘기도 해야 돼요. 야, 좀 있습니다. 자, 나 추행당한 거 끝까지 밀어야겠지? 추행은 당연하지. 대질하자고 하면 대질해야지. 이런 사건에서 대질하면 무조건 남자가 불리해. 아, 골치 아파. 골치 아플 거 없어. 이 정도는 겪어야 합의금 커지지. 지금 땡땡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땡땡이 살려고 옮겨 발버둥을 다치니까 놨다 풀었다 하면서 기운을 빼서 마지막에 확 사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맥주병으로 머리를 5회 가격. 언론의 내용 얘기하기 싫어. 응급실에 과자 출혈을 실어왔다가 남자는 증권사 본부장이다. 아, 직업은 밝힐게. 맥주병 얘기는 해야지. 맥주병 나와야 여론이 확 뒤집어지게. 내 사건 생각해봐. 응? 아나운서 다 줘야 한다가 어떻게 모욕이 돼. 욕도 없고 일반적 평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분은 검사를 하셨으면 예, 검사를 하셨으면 이렇게 살기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야,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그게 지금
이 정도까지 까졌으면은 이게 지금 이 디스패치잖아요. 네. 디스패치라고 하면은 사실상 근거 없이 이런 걸 까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 내용은 보니까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내용을 받은 겁니다. 예. 아, 내가 연기를 제법 하는데 뭐를 왜 못하겠어, 몰입을. 배우 네. 출신이잖아요. 영화도 찍었어요, 영화배우도. 네. 이제 했었지. 계속 참고 한번 몰입을 해보겠습니다. 언론 재판하고 나니까 판사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기자 하나한테 B증권사라고 얘기해. X신문 국장에게 말했어. B투자증권인 것 같은데 국장님만 아세요? 라고 했거든. 신상 털 것 같아. 잘했어! 이게 뭡니까 진짜. 와... 이게 언론 플레이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는 게 이것도 야, 검찰의 냄새가 나!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라 까지 잘 아는 기자한테 흘려라. 그런 신문사 부장한테 가가지고 나 봐라. 내가 뭐 잘못했냐. 근데 언론에서 한번 딱 뒤집어 씌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판사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더라. 아니, 야. 너무 기가 막힌 게 요거 있잖아요. 비투자 증권인 것 같은데 국장님만 하세요. 요거 검찰들이 잘 쓰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니? 검찰들이. 아. 그러니까 검찰들이 그러잖아. 그럼 뭐 무슨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알고만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팀장님은 알고 계셔. 일단 알고만 계세요. 쓰지는 마시고 라고 하죠.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그냥 조용히 나라고 말하지 말고 열심히 쓰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아, 야, 이 사람들 언론 플레이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떡밥을 기자들이 탁 물고 열심히 기사를 갖다 생산하지 않았을까. 자, 근데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취재원이 나한테 건네주는 저 정보가 정말 진실한 정보인지, 진실한 정보라도 이것이 다른 의도에 의해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사실 좀 살펴보고 취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썼다가 사실 요도 보면 엄한 사람 하나 지금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야 지금 이렇게 이 기술이 고스란히 어디에 사용됐느냐? 정경심 교수를 그 물먹이는데. 네. 조국 장관을 지금 바보로 만든.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는 갑자기 강남 아줌마가 됐잖아요. 강남에 살지도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강남에 사는 수많은 아주머니들 죄송합니다. 아니, 강남에 건물 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범죄자인가요? 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강용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 유튜브 채널이 어떤 식으로 새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디스패치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스패치라고 하는 언론사가 지금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짜뉴스로 퍼뜨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렇죠. 자극적이죠. 실제로 기사를 갖다가 배치한 것도 보세요.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이런 모습이 글쎄 아주 좋게 평가를 하면은 미러링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러링이라고 봐야 돼요. 미러링. 예, 강용석 씨 이분에 대한 미러링 같기도 한데 예. 그렇지만 이런 식의 보도 형태는 사실 권장할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사를 쓸 때는 디스패치가 이런 식으로 마치 진짜 라디오 드라마 깔듯이 중간중간에 문자 메시지를 갖다 집어넣어서 마치 웹툰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사라기보다 웹툰에 가까웠어요. 웹툰을 맞아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사실 기사라기보다 좀 정제가 되지 않은 느낌 확실히 있죠. 커트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한마디로 노컷일 것 같다. 노컷. 예. 네.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거든요. 언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좋아하는 레거시 미디어 정도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매체라고 해도 이 대한매체가 훨씬 더 표현에 있어서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정이 되는 것과 사실은 구분을 해서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추정이다.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이게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추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이렇게 쓴 거는
쭉 늘어놓고 판단은 독자님들께서 하세요라는 그러니까.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통째로 진실로 믿어버리죠. 받아들이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세연이 하는 짓이 이런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지들끼리 막 수다를 떨면서 아주 그냥 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얘기인데 어 내가 이거 취재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이거 터지면 다 죽어 뭐 이러면서 아 나도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터지면 다 죽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10%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부풀려놓으면 그것이 가져오는 그런 피해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사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스란히 그 방식으로 당하고 있다. 그리고 피눈물이 날 거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분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려봤더니 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예. 뭐 변호사법 위반 이유 뭐고 따질 상황도 아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 명백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예. 그 소송 대책이라든지 전략을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예. 불법 행위를 저지르라거나 예. 거짓말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또 모두 추정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도도맘에게 그 남편의 그 자료들을 그 가짜로 이렇게 도장을 날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날 인주를 저 인주래 그 도장 인감을 훔쳐서 도장을 찍게끔 교사한 것도 사실상 강용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이 교사가 무죄가 나왔었죠 지금. 지금은 무죄가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확정이 됐나요? 아마 그럴 건데. 그러니까 공개된 이 문자 메시지도 보면은 그래서 이 도도맘 측이 혹시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결국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제 3자가 이제 그 해킹이라는 범죄를 통해서 예. 이것을 뽑아내지 않았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도도맘이 공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렇죠. 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한풀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한풀이로 끝나면 다행이죠. 한풀이가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뭔가 또 다른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하게 되면 원래 한풀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넓어요. 아, 내 말은 한만 풀고 끝날 것 같진 않다. 아, 한이 되게 한을 푸는데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있어 존재하는데. 5뉴월에 서리가 내릴 것 같다. 그렇죠. 예. 5뉴월에 고소장이 내리는 거. 아,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 예.